네, 2020년형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세라믹 플러스 원더 코팅 시공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는 다 완성이 되었고, 자, 이 차량은 지금 신차 패키지로 입고가 되었어요. 신차 패키지 썬팅하고 그다음에 언더 코팅 그리고 휀다 방음 및 엔진 본입 방음 그리고 PPF 필름 본네트 그리고 생활보 패키지가 같이 제공되는 실속 패키지와 블랙박스 시공 그리고 PPF 추가로 비필러 이렇게 시공을 의뢰해 주셨어요. 총 시공 금액은 약한 300, 한 초반대가 나와요. 근데 제가 할인된 금액으로 신차 패키지를 하시면 약 20에서 30%까지 할인이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이 차량도 할인이 적용되어서 약한 260만 원 정도 시공가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330만 원 이 정도 나와요, 가격이. 원래 지금 K7 차량을 한번 신차 패키지를 하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자기 누님의 차량 또 신차가 출고가 되어서 그때 시공했던 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시 한번 차량을 또 입고 해주셨어요. 자, 오늘 이 차량 언더코팅 시공을 하는데 소개해드릴 게 뭐냐면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방음까지 되는 제품이죠. 방음까지 해결되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과 함께 이전에 K7 차량을 시공하셨었는데 방음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동일하게 휀다 방음과 본넷 방음 같이 동시에 시공을 하는 이게 뭐냐면 방음 패키지예요. 세라믹 플러스 방음 패키지. 언더코팅과 더불어서 휀다 방음과 엔진 본입 방음 이렇게 같이 시공을 의뢰해 주셨고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디프 코리아 상호에서 브리지 코리아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는데 디프 코리아 제가 상호를 쓸때 만들었던 이 부틀 매트예요. 이 부틀 매트. 요거는 진동, 차량의 진동이 차체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를 이 부틀 매트가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부틀 매트가 시공이 되고 그리고 여기 휀다에 원래 있던 커버, 머드 커버 안쪽으로는 흡음재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엔진 본입방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진 안쪽에 본닛에 시공이 되는데. 이따가 시공된 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엔진 본입 방음은 그렇게 하시면 이제 엔진에서 좀 시끄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휀다 방음 시공하시는 분들 저 위쪽으로 보시면 방음 펌매트 그리고 이쪽 도어 쪽으로 이어지는 이 격벽 방음 펌매트를 이렇게 서비스로 해드려요. 자, 지금 소렌토 MQ4 2020년형 신형 소렌토 MQ4 모델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과 더불어서 휀다 방음과 엔진 방음 같이 시공되는 방음 패키지 시공을 하고 있고요. 시공 후에 상당히 정숙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지금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시공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2020년 소렌토 MQ4 모델, MQ4 하이브리드 모델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이 작업이 끝났어요. 경화는 거의 9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의 경화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면 경화가 돼요. 상당히 빠른 경화로 유명하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하부 전체에 단한 군데도 빠짐없이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음 패키지,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의 자랑이 뭐냐면 폐차 시까지 보증 그리고 지속이 되고 방음까지 해결되는 제품인데 이 방음까지 해결되는 언더코팅에 휀다 방음과 엔진 본입 방음 이렇게 해서 방음 패키지로 시공을 의뢰해 주셨고 아까 보신 대로 이 진동을 잡아주는 부틀 매트 시공 후에 그리고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이 그 위에 시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흡음재가 머드 커버 위쪽으로 흡음재가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시공이 완료가 되었어요. 자, 이분은 K7 차량을 신차 패키지로 해서 시공을 하셨던 분이셨고, 그거에 만족을 하셔가지고 이 동일한 작업을 이 쏘렌토 차량에도 요청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세라믹 플러스 제품을 갖다가 더 좀 많이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네, 시공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요, 아 이게 좋다라고 느끼시면 또 시공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라믹 플러스의 매력입니다. 이 방음 효과에 그다음에 뛰어난 내구성, 그리고 이 하부 코드 이 코팅의 그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하부 오염이 최소화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하부는 이렇게 되었고요. 자, 엔진 보닛 방음, 보닛 방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엔진의 이 보닛 방음, 네, 보닛 방음은 그 엔진의 소음과 이 엔진 룸 쪽에 있는 소음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건데요. 소음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차단시켜서 아래로 내려 깔리게끔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들었을 때도 훨씬 더 조용한, 엔진 룸에서 좀 더 조용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고, 실내로 들어가는 소리도 약간 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보닛 안쪽에 커버가 있어요. 커버. 소음을 방지해주기 위한 커버예요. 원래 순정 커버가 있는데 그 커버를 탈거하고, 자, 이 보닛 안쪽에 이렇게 부틸 매트를 적용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세라믹 플러스 언더 코팅, 이 방음제예요. 세라믹 플러스 언더 코팅, 이 방음제를 또 시공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원래 있던 본닛 커버 안쪽에 흡음제를 하나 더 들어갑니다. 흡음제를 넣고 그 원래 순정 커버를 다시 장착을 시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순정 커버만 있을 때보다 훨씬 조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닛 방음이고요. 자, 지금 이 쏘렌토 차량 보닛 방음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조용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보닛 방음과 더불어서 휀다 방음 그리고 언더코팅까지, 자, 모든 시공이 이제 끝났고요. 자, 이제 이 커버링과 마스킹을 했던 이 모든 전처리 과정을 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원래 장착이 돼 있던 부품들, 탈거했던 부품들을 장착을 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전국에 지금 16개 매장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브리즈 코리아에서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은 폐차 시까지 보증이 되고 지속이 되며, 그다음에 방음까지 해결되는 유일한 언더코팅 제품이고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 통화번호 1688-2526. 자, 1688-2526 무료 전화예요. 전화를 거셔서 상담, 편하시게 상담 및 예약도 가능하시고요. 전화를 거시면 상담원은 아니고 이 멘트가 나와요. 그 멘트에 맞게 내가 원하시는 지역의 번호를 누르시면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연결하셔가지고 상담, 그리고 문의, 예약까지 편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고퀄 브리즈 코리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